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은정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벌써 한 달이나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새해 계획들 또 다짐하신 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찾아가 볼 이곳은요. 제주 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담배를 꼭 끊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 금연캠프를 함께 저도 참여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가보시죠. Yeah.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이곳 금연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와, 이곳이 그 몇십 년 된 니코틴 중독도 단번에 아니면 때론 차근차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 금연 캠프 진행 장소 맞습니까? 네, 여기가 바로 제주 금연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금연 캠프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금연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사실 도내 아니면 국내에서 가장 금연 성공률이 높게 평가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금연 캠프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금연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건데요. 금연 캠프 명성이 자자합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1:1 맞춤형 운동, 영양, 심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풀케어. 게다가 금연치료 전문가들의 24시간 알뜰살뜰 집중케어까지.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와우. 시설이 너무 좋네요. 4박 5일 동안 자발적인 숙박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가정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굳은 결심 안고요. 몸만 오시면 되는 거죠. 책들도 다 약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지금 오늘 입소날이잖아요. 다들 조금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담배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한 20년 조금 넘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이요? 네. 와. 20년이면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젊어지진 않고요. 하여튼 이게 가족들이 알면 죄인이 아닌데 죄인죠. 문제가 돼서 그냥 20년 정도. 네. 가족분께서 이걸 보시면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 아닙니까? 전부터 이 문자가 날라왔었어요. 캠프 참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무시하다가 한번 참여할까 하다가 또 이렇게 뺀 적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못 끊으면은 30 넘을 것 같아서 30년 되기 전에 끊는다는 또 정말 잘하셨네요. 지원하게 됐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일단 입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에게 건강 체크를 받고요. 흡연 경력 등을 알아보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수십 년 이어온 담배와의 질긴 인연, 어렵게 찾은 금연 캠프에서 그 위험한 동거를 끝내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연! 선생님, 새해 제일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금연이잖아요. 아,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금연 캠프에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아무래도 중증 고도 흡연자라 함은 20감년 이상이 되신 분들에 해당하는 대상자고요. 이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벗고 자기 스스로 연락을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동상담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금연 캠프를 권할 때 그때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또 저희 제작진분 중에서 담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비교 검사해볼 수 있을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 차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아무래도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서 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요거는 뭐 어떤 건가요? 출연을 한다는 거? 일산화탄소 측정이라고요. 담배를 태우면 담배 안에 일산화탄소가 흡연자가 더 좋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은정 씨 평소에 이럴 수가 사실 정말 결과가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십니다. 축적되어 계신 분이라고 반전은 없겠죠. 폐를 쥐어 짜낸다는 느낌으로 깊고 길게 불어주세요. 삐 소리 날 때까지 불게요.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수치가 0에서 6ppm인데요. 선생님은 정상 수치 안에서는 4ppm이에요. 그럼 정말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보통 하루에 한 갑 태우시는 분들은 14에서 16ppm이에요. 그럼 저는 양호한 편이네요. 그러면 이 제작진 오시죠. 제작진. 누가? 흡연자인 저희 제작진,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30... 이삐 소리 뭔가요? 본인도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게 진짜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거 보세요. 30ppm. 아까 14에서 16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산화탄소. 와. 여성 흡연자 제작진도 측정해 봤는데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전자담배 드세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담배 안에 일산화탄소 성분이 없어요. 하지만 이 전자담배 또한 연초형 관련 담배인 일반 담배와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일산화탄소는 정상이다라고 해서 전자담배를 폐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검사인가요? 폐기능 검사라고 해서요. 네. 나의 폐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기입니다. 숨을 내쉬어주세요. 들이 마시고. 짧은데? 내쉴게요. 눈으로 쉬는 제가 폐가 좀 약해요. 폐활량 운동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저 태어날 때부터 나왔나요? 어떤가요, 제 폐활량이? 그렇죠. 폐활량이 나쁘진 않아요, 선생님. 오. 아무래도 등산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르면서 유지를 해서 자꾸 움직여주니까 숨쉬기 운동을 선생님께서 선생님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폐활량이 나쁘지 않다라고. 등산해야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수영도 권하시더라고요. 실제 흡연자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그 제작진 선생님 빨리 나오시죠. 이제 또 들이마시고 다시 소환된 제작진 보기에도 사실 너무 힘들게 숨을 쉬더라고요. 마셨다가 내쉴게요. 결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폐활량도 그녀의 초상권은 지켜줘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분은 무슨 죄예요? 각각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인 저를 비교해봤는데요. 남녀의 차이를 감안하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입소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다시 금연 캠프를 찾았는데요. 이날은 비자숲에서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피워도 되겠다 해가지고 피우게 오늘날 이 모양인 꼴이에요. 이제라도 금연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맑은 공기도 호흡하고요. 금연을 향한 결심도 더 단단히 해봅니다. 담배 연기 대신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싶네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비자숲 힐링센터. 이곳에서 금연 참가자들도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요. 편백 테라피 기구와 힐링 베드, 찜질방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가자분들 담배 생각 안 나실까요? 그럼 지금 금연 캠프 들어오신 지 지금 한 3일 정도 되신 네, 건가요? 네, 이틀 반. 아, 그저께. 그러니까 낮에 들어왔어. 지금 해보시니까 네. 지금 조금 견디실만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견디기 쉽다고 말하는 게 좀 힘든 것 같고 피고 싶어요, 담배는 아직도. 그렇죠. 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금단 증상이죠.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감과 불안, 두통 등의 심리적인 현상부터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불면증 피로감도 느껴진다고 해요. 굴하지 않고 운동과 심호흡, 건강한 식단, 물을 마시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담배 생각으로 괴로운 참가자들. 그래도 여럿이 함께라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금연 캠프의 힘이죠. 다이어트 캠프도 되겠는데요? 네,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고 또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가장 그냥 힘이 되는 것 같고. 아, 전국에 보고 계실 또 앞으로 금연을 또 목표로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또 파이팅 한번 외쳐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 금연 파이팅! 이제 그 질긴 인연과도 이별을 고할 때가 됐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독한 당신 담배. 이제 쿨하게 보내주자고요. 어디서요? 금연 캠프에서 2020 담배 굿바이!